아마 브라이언 코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금메달에 대한 그 한가 욕구를 아마 그 메달에 입맞춤을 네. 하면서 아마 더 큰 대리만족을 느꼈을 겁니다. 그날 밤 무슨 얘기를 많이 나눴을까요? 숙소에서 이제 모든 저의 팀분들, 이제 에이전트분들, 뭐 코치분들, 엄마, 아빠, 저, 트레이너 선생님 다 모여서 자축을 했죠. 근데 브라이언 코치가 뭐라고 축구의 말을 하던가요? 저도 그렇고 특히 엄마한테 우리를 믿어줘서 고맙다 라는 얘기도 하고 뭐랄까 되게 마음이 되게 따뜻한 그래서 그날 되게 막 울었어요. 나의 방침을 따라주고? 국적이 다른데 그렇게 막 솔직한 심지에 보기 좋습니다. 국적도 다르고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던 외국인인데 그날 막 아 막 눈물이 막 나는데 그냥 막 고마웠어요 다들. 이제 코치들도 엄마도 나의 제자가 나의 딸이 그 꿈을 이루는 게 꿈이지만 어차피 저의 꿈이잖아요. 그걸 막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